챕터 1을 보겠습니다. 챕터 1은 에피소드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Undefined Term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이란 말이죠. 정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진술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undefined term이라고 하는데 먼저 set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set은 어떤 집합입니다. 그룹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어떤 뭔가를 공유하는 그런 것을 set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보면 되죠. 포인트는 점입니다. 포인트 P 이렇게 읽죠. 라인은 두 점을 잇는 연결하는 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라인이라고 하면 스트레이트 라인을 지칭합니다. 직선을 말하는 거죠. 커버드 라인, 스트레이트 라인. 있죠. 그리고 우리 읽을 때는 라인 AB 혹은 라인 BC 이런 식으로 읽고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라인 K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플레인은 원래 플레인 자체는 이 바운더리가 없는 것이 플레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P라고 했는데 정의 자체가 아니라 일단 P라고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운더리 없이 끝없이 펼쳐진 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인을 얘기할 때는 그 플레인 위에 있는 임의의 세 점, 네 점이 아닙니다. 세 점. 세 점을 찍으면 두 점을 하나만 있으면 점이 되고 포인트가 되고 두 점이 있으면 라인이 되고 세 점이 있으면 플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플레인 자체는 바운더리가 없지만 이런 바운더리가 없지만 임의의 바운더리가 주어진 플레인은 기본적인 플레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지. 무한히 넓은 사방이 무한히 넓은 평면 위에 일정한 부분만 잘라내서 우리도 또 그것을 또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